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헝그리 로봇에서 제작이 되는 워시. 이름이 심지어 또 워시네요. V2 위드 탭템포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개를 앞서서 다뤄봤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이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지? 양념치킨 처음 먹어봤을 때 뒤에서 종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정말 뭐 다른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160회 넘어갔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18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그렇죠. 가고 있는 이게 방송될 때쯤이면 10월달이고 이제 2018년이 이제 두 해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점수를 주는 거에 있어서 이런 기준도 내려보고 저런 기준도 내려보고 했지만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저희가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그쵸. 저희도 객관성을 나름 가지고 있는 주관적 평가라고 그죠. 그럼 이제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은 좋다고 하는 브랜드를 일단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네. 없고 소리가 좋게 느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뭐 되게 공신력 있는 사이트라든가 공신력 있는 유튜버들이 좋다고 하는 페달들과 네. 그런 사운드들을 거기 안에 또 카테고리를 조금 쪼개서 나름 뭐 좀 네. 약간 뭐 렉스러운 사운드, 디지털스러운 그쵸. 사운드, 뭐, 뭐 아날로그적인 사운드 이렇게 하는데 헝그리 로봇을 만나면서 이 얘들은 뭔가 얘들은 뭐다 넣어야 되지?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구화, 러닝화, 구두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다가 이런 신발이 나오면 이건 어디다 넣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네. 헝그리 로봇 세터 워시는 최고의 공간계 이펙터를 꿈꾸는 연주자들의 꿈을 실현시킨 전설적이며 혁신적인 페달입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자체가 약간 이제 신용이 신뢰가 신뢰가죠. 신용. 지금 헝그리 로봇을 명품 반열에 오르게 한 명기 중에 명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크한 더 워시 서킷이 장착이 되어 워시 버전 1이겠죠. 네. 이펙터 체인 끝단에 3개나 4개의 딜레이나 리버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공간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더 워시는 1000ms 넘는 딜레이 타임으로 아날로그 보이스 딜레이 리버브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더 워시 서킷은 딜레이 시그널의 리버브를 더하여 달콤하고 은은한 사운드로 생명을 불어넣는 이펙터라고 하네요. 일단 컨트롤부부터 네.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얘는 페달 위 보드 위에 올려놓고 안 밟더라도 하나 올려놓고 싶을 정도로. 아니 그것도 그건데 그거 있잖아요. 그냥 어디 이렇게 올려놓고 맞아요. 그렇죠. 거기 조명에 딱 하나 쏴주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악기를 모르거나 이펙터를 모르는 분들을 얘기하겠죠. 이건 뭐야? 라고 얘기했죠. 보시면은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9V DC 정제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한 개의 탭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보시면은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탭 템포를 이용해서 조절도 가능을 합니다. 레저넌스 메인 효과인 워시 사운드를 더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하게 설정했을 때는 셀프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네요. 리핏 딜레이가 반복되는 횟수를 조절을 하고요. 워시 이펙트의 메인 효과인 미묘하고 탁월한 공간계 효과를 조절을 합니다. 리플 이펙터 시그널의 물결치는 효과를 더해준다고 하네요. 사운드를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탭을 한번 밟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 투, 쓰리. 이 브랜드가 뭔가 이 탭 밟았을 때 한 번 이게 있더라고요. 다시 엉엉이 있네요. 그죠? 이게 있네요. 얘네 특징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촉촉하니.
여러분들이 여기 현장에 오셔서 아니 제가 되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사실 사운드가 평이하진 않거든요. 분명한 건. 근데 기타를 계속 치고 싶어. 사람은 계속 기타를 치고 싶게 만들어. 저희가 한번 믹스를 넣어주고 리핏을. 이렇게 드라이 시그널이 잘 들리니까 그쵸. 리핏을 많이 줘도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저희가 물결치는 효과라는 리프를 올려볼게요. 아. 여러분께서는 제가 재밌는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페달보드를 여기 세 번째 페달보드 시연에서 헝그리 로프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워시를 한번 돌려볼게요. 어디 쓰면 참 좋을까 지금 떠오르는 게 뭐 따뜻한 음악을 선호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진짜 앰비언트 사운드를 그쵸? 많이 쓰는 요즘 네네, 그런 네. 그런 락을 뭐라고 포스트락 계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몽환적이고 막 기타 소리 막 뭐 리프 중에서도 막 중간에 막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나 뭐 그렇죠. 와, 멋있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레저넌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게 왜 워시로 지었는지 알겠어요. 그 왜 물이 떨어지면 그쵸. 그쵸. 그 마지막 소리 들어보시면. 그러네. 그죠. 이거. 이게 나 잠깐만요. 이거 더 한번 좀 극단적으로 돌려볼까요? 물이 어디 그죠. 이렇게 동굴 같은 데 떨어지면 펑 그죠 나잖아요. 그래서 애 이름이 오신가 보다. 애는 미쳤다.
얼마였죠? 제가 방송 중간에 끊지 않고 얼마였죠를 물어봤네요. 아름답다는 말 말고는 예,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네요. 윤충 씨께서 워시 V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줄평. 왠지 한줄평이 알 것 같은 이유는 뭐죠? 제 한줄평 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얼마죠? 그럴 줄 알았어. 줄 알았어. 와 진짜 미치겠다. 저는 너무 매력적이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펙터를 다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사운드에 이펙터는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굉장히 즉히 개인적인 감성이고 개인적인 기억인데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괴종시계?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저희 집엔 없었지만 친구네 집에 가면 이렇게 괴종시계 항상 있었어요. 시간이 되면 땡 하고 울리잖아요. 그 울리기 전에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정말 은총 씨가 연주하는데 은총 씨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연주하고 싶은 페달이다. 계속 듣고 싶은 페달이네요. 정말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22점 나오네요. 소름 끼친다. 나 설마 나는 그래도 형이 10점 네. 몇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니요, 저는 느낌이 왔어요. 정말 이렇게 저희가 좀 장난스럽게 점수를 드렸지만 만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페달이다. 뭐 일단은 저희가 뭐 되게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뭐 객관적으로 하니 나발이니 해도 주관적인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성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지금 동시대 현상에서 나오는 이 이펙터 회사들이 다 수없이 내놓는 페달들이 기준인 거지. 그쵸. 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거기서 주관적인 건데 제가 이 워시를 리뷰하면서 그냥 확실히 알았어요. 해피로봇은 이 엄청난 집약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그쵸, 건드리죠. 페달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도 왜 이런지 알겠고 역시 이 한 회사를 이렇게 쭉 리뷰하는 데 있어서 네. 오는 것들이 확실히 있어요. 좀 있네요. 네. 그게 또 그리고 뭔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점을 찍었을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저희가 두 편이 남았지만 최고점에 오른 기승전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자신 있었는지 알겠네요. 나오는 이펙터들이 이 워시에 비해서 제 취향이 좀 안 맞더라도 저는 굉장히 관심 깊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네.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